이렇게 싸게 팔아도 될까요? 어차피 창고에 쌓여있는 거잖아요. 만년 다이어리로 리패키징해서 PB 상품의 사은품으로 푸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라도 해서 PB 상품 더 파는 게 중요하니까. 네, 신주 말대로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야 할 판이야. 산에 이런저런 말들 많이 도는데 거기 휩쓸리지 말고. 새로 부서 생기는 거 말씀이시죠? 디지털 연구선과 뭔가 하는. 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꼭대기층 전망 좋은 데다가 신사업 부서 쓰라고 그 사무실 꾸며놓은 거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데. 듣자 아니고 화장실엔 비데도 있다면서요. 비데요? 아, 좋겠다. 아, 저희는요. 네?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할 건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각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치는 번개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계절별 시즌별 다이어리면 디자인도 꽤 많이 소정해야 할 텐데. 디자인팀에서 인력 수급 받아놨어. 이렇게 후속 시리즈를 낸다고 해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지. 해봐야지. 방학 시즌 맞춰서 해외여행 프로모션도 진행하려고. 업체도 컨택해놨고. 또 밤새 깼네. 이거 다 준비하느라. 근데 이게 먹혀야 할 텐데. 일단 회사에 보고는 해볼게. 근데 PB 상품 매출 부진의 이유 우리 쪽에서도 분석 중이야.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앱문고 쪽에선 왠지 뒷짐지고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회사에서도 대안을 찾고 있어. 해외 쪽 판매 루트도 서치 중이고. 그럼 다행이고. 그만 일어나자. 회사로 들어갈 거지? 선배, 나도 정대리 이런 유감이야.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